죄송합니다. 꼭 좀 찾아야 되는 시계여서요. 한 번만 좀 찾아봐 주시겠습니까? 예물시계인데 애타게 찾고 있다면서. 사연이 좀 있네. 그 차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였다고 합니다. 그런데 주문한 예물시계를 받아서 돌아가던 길에 신부가 현장에서 사망했던 거죠.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저는 일단 숙소로 달려갔습니다. 승철이 형이 머물던 방, 그 방 서랍을 마구 뒤졌어요.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있어. 서랍 안에 시계 하나가. 이 친구가 챙겼구만. 이제 알겠더라고요. 여자가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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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외쳤던 이유가, 그리고 급기야 승철이 형이 미쳐버린 이유, 그 모든 게 이 시계 때문이었다는 걸 말이죠. 와. 아이고. 야. 아이고 저기 그거 많이들 놀래시대요. 박현 씨 괜찮으세요? 승모근이 많이 올라왔는데 괜찮으세요? 아 그러게요. 너무 긴장하셔가지고. 여기 예림 씨는 어떻게 들었어요? 아 전 없어. 이게. 그래 그래. 얘가 저기 함부로 가져가면 안 돼. 중요한 건 중간에 실제 사진이 나왔어요. 그 아까 훅 지나서 근데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? 이거거든요. 와. 아 근데 나 이제 알았다. 왜? 약간 왜? 겨울이잖아. 그죠? 어. 겨울이가 약간 김 같은 그런 느낌이야. 연기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데. 연기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러기에는 머리카락이나 표정이 너무 선명하지 않나요? 무안하네요. 사실 사진을 찍을 때는 너무 신나게 불꽃놀이를 하고 있어서 뭔가 다른 걸 느낄 새도 없었어요, 사실은. 나중에서야 사진 속에서 저를 보며 웃고 있는 그 여자를 보고 식은땀이 흘렀죠.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폐차장에 그런 일들이 많을 일비재한데. 귀신이 많을 네, 거예요, 거기에. 너무 우리가 이게 공포감을 갖고 이러는 거는 좀 잘못된 게 아니냐, 나 이런 생각을 좀 해요. 네. 또 아무래도 이제 그런 공포가 조성이 잘 돼서 얘기를 잘했는데 파괴를 시켜버리네. 아니 파괴가 아니라 아까 그 저기 사연 속에서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. 뭐 폐차장에 그런 일들이 많다. 그러실 것 같아서 네네네. 영상을 하나 제가 더 풀어볼게요. 오 그래? 블랙박스의 후방 영상인데. 이런 거 좋아해. 친구 세 명이 함께 차에 탄 채로 잠깐 정차를 하고 있었습니다. 근데 누가 뒷좌석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난 거예요. 그 블랙박스를 확인해 본 거라고 하는데. 오. 아 보시죠. 이거 보면 달라질 겁니다. 우와, 뭐다? 성공 2m 먹어요. 지나갔어. 뭐야? 사람이야. 걸어가는데? 성공 나왔어. 성공 2m 먹어요. 아 근데 건물이 비쳐. 그러니까. 건물이 비쳐요. 지금 다 비쳐. 건물이 비치잖아. 그러네. 반투명하죠. 와. 아. 근데 툭툭 치면서 지나간 거잖아 지금. 내가 보니까 이제 그 차에서 가끔 이렇게 툭툭 소리가 나기도 하고. 안 돼요. 나 못하겠어. 아니 나는 저 그림이. 그래서 이 형상이 지나가잖아요. 여러분들이 이게 논란이 있으니까 우리 저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 씨한테 한번 제가. 아 그거 한문철 씨는 사고지. 여쭤보도록 할 거야. 여쭤보도 아니에요. 한문철 씨한테.